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. 오늘은 당뇨 식이요법 얘기해 볼 거예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. 뭐 당뇨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제가 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레지던트 할 때 당뇨 환자분들이 당 조절하러 입원을 하세요. 그러면은 당 조절이 안 됐던 분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해드리고 식이요법 알려드리면서 퇴원하실 때는 당이 많이 내려가고 조절이 돼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한 달 후에 오시잖아요.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당이 다시 올라가서 오세요. 왜 그럴까요? 운동을 안 해서? 근데 병원 안에서도 운동을 많이 안 하세요. 그 이유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요 당뇨식이라는 걸 드려요. 병원 식당에서 당뇨 환자가 드실 수 있는 식단이 올라오죠. 그거 드셔보셨나요? 안 드셔보셨겠죠?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. 제 환자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. 어이 주치, 와봐. 이거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 같으면 이거 먹을 수 있겠냐고. 제가 실제로 먹어봤어요. 정말 간도 싱겁고요. 음식들이 정말 맛이 없어요. 물론 그 자리에선 저도 그분을 설득했죠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당 조절이 잘 돼야지 합병증도 안 오고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과연 나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그 수련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그냥 식사를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약 조정을 하시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가 무진장은 났죠. 그러고는 한 달을 하여튼 갈굼을 당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식이요법은 이런 거예요. 첫째는 탄수화물은 줄이셔야 됩니다. 분명히. 우리가 당지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보통 GI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. 완전한 포도당을 가지고 그걸 100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를 잡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설탕 같은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깝죠. 쌀은 어떨까요? 드시고 있는 식사는요. 100리의 경우에는 거의 8, 90에 육박해요. 하지만 현미의 경우는 5, 60밖에 안 돼요. 둘 다 쌀이잖아요. 쌀을 깎아놓은 게 백미고요. 깎지 않은 거친 음식이 현미예요. 많은 전문가들이 현미를 드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같은 쌀이고 같은 포만감을 거의 주지만 현미는 GI 지수가 5, 60. 여기는 거의 뭐 80.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드셨을 때 서서히 당이 올라가요. 그렇게 되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때 큰 부담이 없이 당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. 밥을 천천히 먹는 것과 같겠죠. 반면에 100ml를 드시면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충분히 못 나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고르시는데 그렇다고 못 먹을 음식을 고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백미냐 현미냐? 현미를 드시는 거죠. 거친 음식을. 우리가 입에 거친 음식이 다 GI 지수가 낮아요.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입에 넣었을 때 바로 달달한 느낌이 나는 것들은 대부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GI 지수를 따지시는 게 1번 팁이고요. 여기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GL 지수라는 걸 보시면 돼요. 이건 당 부하 지수예요. 예를 들어서 그 늙은 호박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달달하잖아요. 그 GI 지수가 높지만 우리가 늙은 호박을 한꺼번에 막 5통, 6통 못 드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L 지수는 내려와요. 입에 좀 단 것 같지만 많이 못 먹는 음식이 있고요. 입에 달지 않고 GI 지수가 낮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. 결과적으로 그건 혈당을 또 올리겠죠. 그래서 이 GI 지수, GL 지수를 좀 따지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100ml 한 공기 먹을 바에는 현미로 1점 몇 공기를 드시는 게 더 포만감이 크잖아요.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시면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. 두 번째는 자 당연히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고요.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조금 늘리시면 단백질과 지방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. 소화가 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당이 빨리 안 올라가겠죠. 그러면서도 충분히 포만감은 느끼실 수 있잖아요. 물론 역시 엄청나게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자, 세 번째 팁이 있어요. 세 번째 팁은 저항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우리가 당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 당분을 먹을 때 똑같은 흰쌀 백미인데도 이 당분이
흡수가 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이게 바로 저항 전분이고요. 찬밥 먹는 방법이에요. 이 찬밥을 드시게 되면 당이 빨리 흡수가 안 되고요. 우리가 찬밥 먹으면 입에서 좀 거칠거칠하잖아요. 그런 음식들이 당을 낮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. 당뇨 환자 식이요법은요. 무조건 적게 드시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. 첫째, GI지수, GL지수 따지면서 드실 것. 두 번째,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과 양질의 좋은 지방의 섭취를 조금 늘리실 것. 특히 단백질이 지방보단 더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저항 전분을 높여서 식사를 하실 것. 이렇게 세 가지로 당뇨 환자분들의 식이요법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